정유 관련 기업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20대 중반의 박준수 씨. 방 한 칸짜리 월세집에 홀로 살고 있습니다. 20살 이후부터 지금까지 형편이 나아진 적이 없습니다. 진짜 맨 처음에는 20만 원 빌려서 일주일 뒤에 30만 원 빌렸는데 처음에는 얼떨떨했죠. 이게 뭐 진짜 맞는 건지 아닌지는 몰랐고. 처음 20만 원은 네. 빌리셨어요? 그때가 취직하고 한 달이 채 안 됐었어요. 근데 월급 날까지는 3주가 남았어요. 근데 그 10만 원이 없으면 제가 굶으니까 부모님대로 살기가 좀 형편이 저를 도와주실 만큼 그렇지도 않으셔가지고. 인터넷에 대출을 검색하자 돈을 빌려주겠다는 광고가 쏟아졌습니다. 빌리는 거 쉬워요. 그냥 연락하면 바로 돼요. 그거 엄청 많아요. 그는 가장 규모가 커 보이는 대출 중개 사이트에 글을 남겼습니다. 빌리기는 쉬워도 갚기는 어려운 불법 사채. 그 시작은 이른바 3050으로 불리는 대출입니다. 30만 원을 빌리면 6일 뒤엔 50만 원을 갚는다는 뜻인데 단 일주일 동안 이자만 20만 원입니다.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연 이율 20%. 법대로 하면 30만 원을 빌렸을 경우 하루 이자는 163원. 3050 대출은 하루 3만 원이 넘습니다. 연이율로 계산하면 무려 4,000%입니다. 조금이라도 상환이 늦어지면 협박에 시달립니다. 목숨까지 위협하는 사채업자의 문자는 1분 단위로 쏟아졌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채업자 마음대로 붙이는 연체료입니다. 시간당 연체료 10만 원이면 하루만 늦어도 연체료는 240만 원이 됩니다. 연체료 때문에 갚아야 할 원금도 늘어나자 그는 또 다른 사채업자에게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의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인터뷰 도중에도 빚을 독촉하는 사채업자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얼마 걸리는데? 제가 좀 빠르게 입금할게요. 이런 전화에 그러면 거의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런 전화를 계속 받으세요? 매일 받아요. 네. 이런 전화를 매일? 이 사람도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폭언이나 강요는 법으로 금지된 추심 행위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까지 언급하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박 씨의 직장에도 협박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사람 괴롭히는 방법을 잘 알아요. 그게 좀 어렵게 들어간 회사인데 거기에 뭐 제 이름으로 그걸 또 넣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리게 한 거. 처음에 신고했을 때는 신고도 안 됐어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보신 네. 거네요? 네, 몇 번 해봤어요. 잘 안 도와주더라고. 그 원금을 갖고 나서 경찰서 오세요.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그러게 왜 빌렸어요? 당장 오늘 하루도 견디기 힘든 청년에겐 미래를 생각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이 상황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원망스러운 거죠. 30대 김다희 씨가 사람 많은 거리에 나온 건 오랜만입니다. 가정주부였던 다희 씨는 지난해 이혼 후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옷가게를 열었습니다. 보증금 넣고 인테리어하고 물건을 뭐 하느라 돈을 다 쓴 거예요. 왜냐면 보증금만 3천만 원이니까 세 군데를 35억씩 빌렸어요. 그중에 하나가 그 나부장이라고 했죠. 나부장은 사실 악명 높은 사채업자였습니다. 원금 90에 1,300만 원 정도 썼으니까 이자만 1,21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가게가 잘된 덕분에 밀리지 않고 돈을 갚아나갔습니다. 그런데 연말 무렵 돈이 필요해진 그녀가 추가 대출을 요청하자 나부장이 뜻밖의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100짜리다. 100짜리고 10만 원씩 10분만 갚으면 돼. 근데 이제 너 안 쓰는 돈만 있으면 통장을 좀 줘라. 이자도 없이 100만 원을 빌려준다는 말에 통장과 카드를 넘겼다고 합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직원이라서 위에서 뭐 시키면 어떡해. 뭔데요? 또 뭔데요? 네. 미안한데 나 최선이 하나 보내줘라. 나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대표 통장으로 뭐 이렇게 되고 싶어? 뭐 이러니까
얘가 내 통장 명의가 얘한테 있으니까 얘가 또 대포동을 신고할게 이러면 내가 명목으로 빌려주고 100만 원 받은 거니까 아 이게 잘못됐구나. 대포통장으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에 결국 다희 씨는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구체적인 자세까지 지시했던 나 부장. 하지만 다희 씨는 그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나한텐 지금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나의 모든 생사 여탈권이 심지어 나의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사회적인 거에 대한 영역까지도 지금 이 사람이 쥐고는 흔들고 있잖아요. 이 상황을 나의 능력으로도 헤쳐나갈 수 없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 상황을 벗어날 수도 없다라고 판단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극도의 무기력감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럼 계속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성착 취물을 이용한 신종 추심은 사채업자들이 공공연하게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너 이제 나치의 사진이나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라. 이건 우리끼리만 가지고 있을 테니 대신 그렇게 보내주면 저희 이제 연체 이자나 원금까지도 탕감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꼬드기는 거죠. 나 부장은 다희 씨의 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가족, 친구, 거래처 사장들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성착 취물을 이용한 협박이 채무자를 가장 두렵게 한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죽고 싶다 막 진짜 막 어떡하나 울고 울고 막 했는데 가진 욕설 하면서 뭐 시키는 거 다 해? 그럼 죽어. 돈 주고 그냥 죽어. 뭐. 네가 죽으면 내가 네 장례식장 가갖고 부족하면서 내 이자 갖고 갈 테니까 죽어라. 나 부장의 성착취 추심으로 그녀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거래처에 자신의 사진이 유포되면서 가게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희 씨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된 3개월 동안 나 부장이 벌어들인 수익은 얼마나 될까? 채무자로 보이는 인물은 87명. 이들이 입금한 돈은 1억 1천만 원이 넘습니다. 나부장 측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계좌에는 정기적으로 돈을 옮긴 흔적도 있었습니다. 이 통장에서 하나의 계좌로 빠져나간 돈만 5천여만 원. 나부장에 대해 아는 것은 그가 사용한 전화번호 4개뿐이었습니다. 직접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모두 연결이 되지 않거나 이미 사라진 번호였습니다. 업자들은 이제 통장을 빌려준 사람과도 연락을 취할 때도 이미 대포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차피 이제 그 휴대폰 대포폰을 그냥 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다희 씨에게 사진을 요구한 사채업자는 또 있습니다. 김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성관계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PD수첩은 김 부장이라는 가명으로 활동 중인 사채업자를 수소문한 끝에 그의 거처를 찾았습니다. 그가 나타났습니다. 혹시 김 부장 아니세요? 저 아까 전화했던 MBC 그 영상 찍었거든요. 훨씬 맞으신 거죠. 그걸로 사용을 했었죠. 설득 끝에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혹시 채무자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묻자. 내가 당시 돈을 보내라 이걸로 협박하겠다 그런 것도 모르겠고 오히려 가입자들 중에 여자 한 명을 그런 사람들 먼저 자리를 하니까 거짓말을 하고 꾸며버리고 사진이나 이런 추심은 안 하는 이유? 네. 그거는 하는 순간 끝이에요. 사진 보내라고 한번 만나자. 사진을 보내라고 했던 거 내가? 그런데 다희 씨 얘기를 꺼내자 김 부장은 말을 바꿨습니다. 아, 그 사진이 그 사진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차용증을 보내라고 했었던 거예요. 저희가 받은 거는 이거고요. 이름까지 보냈어요? 자신이 보낸 문자를 보여주자 결국 신체 사진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야, 나도 그러면 확실히 안전방으로 보험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유로 달라고 했었어요. 다른 건 없어요? 성착취 추심의 피해자는 여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장님, 공원에 전화하겠습니다. 네, 약속 지킬게요. 하루 12시간, 배달 한 건당 4천 원을 받는 성민 씨는 배달 대행기사입니다. 창업에 실패하면서 생긴 빚 3천만 원을 해결하려다 2022년 여름 하실장을 알게 됐습니다. 하강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냥 돈을 빌려줄 수는 없어. 저한테 이제 나체 전신 동영상을 요구를 했죠. 찍을 때는 몰랐어요. 오히려 돈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찍을 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고. 하실장은 성민 씨의 신상과 사진을 배포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하루에 3만 원씩 매일 줘라. 다리를 타고 이제 한강대교 성수대교를 건너서 출근을 하는데 오토바이랑 같이 그냥 저 난간에 부딪혀서 내가 떨어져 버리면 그때 하강민이 저한테 했던 얘기인 거였어요. 네가 죽어도
네 나체 사진이랑 나체 동영상은 네 지인들한테 다 뿌려지게 될 거야. 죽고 싶으면 죽어도 돼. 난 그것만으로도 돼. 하 실장은 SNS에 피해자들의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대부분 남자였습니다. 29살 박모 씨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정말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장부상 드러난 범죄 수익금은 약 6억 원. 확인된 피해자만 2,500여 명에 이릅니다. 모두 6명으로 이루어진 하 실장 조직. 행동 강령은 무자비했습니다. 수사 결과 하 실장 조직원의 대부분은 20대였습니다. 이미경 씨는 올해 초 3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처음엔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글을 남긴 대출 중개 사이트는 대부업으로 등록된 업체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 후 이미경 씨에게 대출을 해준 곳은 왕차장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업체 이름조차 없는 불법 사채업자였습니다. 대출 원금은 1,700만 원인데 이미경 씨가 갚은 돈은 약 4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씨, 누군데? 야, 씨, 왕차장이다. 네 씨, 개야 너. 그 씨, 담임 수업부터 해가지고 내가 다 턴다. 이름 뭐야? 왕 뭐야? 왕차장이라고, 씨잖아. 너인 개 씨잖아. 지금서부터 네가 넘긴 자료랑 증거자료 사용자가 다 넘길 테니까. 어, 다 넘겨. 너의 개가 다 넘겨. 상관없다. 지금서부터 끝까지란 내용 다 있으니까 너 딱 기다려라, 씨잖아. 한창 욕을 퍼붓던 왕차장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쟤 들으라고 전화번호를 눌리더라고요. 그 상대방한테 여보세요? 막 얘기를 하니까 그 딸의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까지 전화를 한 거죠. 담임 선생님 되시죠? 이 어머님 씨가 지금 선생님 개인 인적상 팔고 다니면서 불법자들한테 첫 팔고 다니고 있거든요. 왕 차장은 고등학생인 미경 씨의 딸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가족과 지인, 주변 동료까지 왕 차장에게 시달리자 그녀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왕 차장에게 돈을 빌린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 왕 차장의 악명은 높았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경상도와 제주까지 그 피해가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상담을 담당하는 상담책, 그리고 추심책과 인출책,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총책임자까지 왕 차장은 모두 4명이라는 것입니다. PD수첩은 왕 차장으로 활동한 이들을 추적한 끝에 최근까지 사무실로 사용됐다는 한 오피스텔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황급히 사무실을 비우고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미처 지우지 못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왕 차장으로 활동한 이들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핸드폰 되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MBC PD수첩 팀인데요. 네. 네, 저희 이번에 왕 차장 건 관련해서 저희가 좀 취재 중에 있는데 처음부터 좀 직원이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왕 차장의 진짜 정체가 제보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장 이름은 뭐예요? 왕 차장이 사장입니까? 그렇죠. 사장님 뭐 저희 사무실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 네 명의 왕 차장 중 실질적인 대표이자 총책임자로 알려진 남자. 그가 불법 사채 조직인 왕 차장 외에 등록 대부업체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나라는 대부업이 약 20시간 이상의 교육만 수료하면은 등록증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칭 이야기하면 바지를 세운다 그러죠. 바지 사장. 바지 사장을 통해서 이제 대부업 등록증을 빌려서 이제 일정의 이제 금액을 대가로 지불을 하고 그걸 빌려서 네이버나 이런 이제 대출 이렇게 등록을 해놓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뒤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들의 쪽으로 땡기는 거죠. 등록 대부업체로 채무자들을 확보한 다음 정작 대출을 진행할 땐 왕 차장 이름으로 고금리 사채를 쓰게 하는 겁니다. 총책 장 씨에게 통화를 요청하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MBC PD수첩 팀입니다. 말한 펜스가 있다. 지금 어떻게 지랄입니까? 왜 직원들한테 연락해서 뭐 취재하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고금리 대출한 건 맞으시지 않으세요? 네. 내가 하는 걸 처음 하는 거니까. 이거 그리고 뭔데 씨 전화해서 지랄들입니까? 지금 만나뵐 수 있을까요? 내가 당신을 왜 만나 이 씨X이잖아. 불법적인 일을 하신 거에 대한 죄책감은 없으세요? 왕 차장은 맞으세요? 꺼져 이 개X야. 불법 사채를 이용한 범죄는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수법은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나 일어나시죠. 일어나. 땀 흘리지 않고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욕망에 불법 사채 시장은 여전히 성황입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에게는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얘가
파출소 가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럼 파출소에서는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럼 걔네도 경찰에 전화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서워하는 거 없이 걔네 경찰이랑 싸워요. 그냥 대포폰 하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유심 하나. 현직 사채업자 김 부장 역시 경찰 수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해야겠다거나 잡히겠다는 걱정 하셨어요? 솔직히 그렇게 개의치 않게 생각해요. 이게 하다 보면은 좀 별로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고 안 잡는 거 봤나? 안 잡는 거겠지. 그들의 예상이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대부업자들의 1심 판결 결과 집행유예가 약 40%, 벌금 등 재산형도 40%였습니다. 불법 사채업자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큰데 국가가 환수한 금액은 적다 보니 불법 사채 시장의 악순환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박준수 씨는 신용점수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최저 신용자입니다. 그런 그에게 제도금융권은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금융권은 신용도가 필요하고 예. 또 연체 이력이 있으면 또 안 되고 예. 사금융은 그런 걸 조회를 안 하니까요. 금감원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돕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자의 73%가 20, 30대 청년입니다. 인간이 가장 어려울 때 천사의 미소를 하고 다가와서 그 돈을 빌리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악마의 얼굴로 그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는 최악의 범죄, 그게 사채다. 지금 고리대금 업자 얘들 처벌하는 거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거는 처벌해야 돼요. 하지만 그 뒤에 붙는 거는 이 청년들이 왜 사채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고민.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는 정책,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